8월 15일은 커리어 내셔널 리버레이션 데이, 광복절이라 부른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제국주의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패전하여 그 혜택으로 후조선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자유시민의 의지에 의해 건국된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1945년의 해방은 당시 선조들의 자유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닌 어부지리로 얻은 혜택의 결과이고 당시 대한제국은 여전히 후조선에 불과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후조선 대한제국의 백성이 아니니 2023년 8월 15일은 광복 48주년이라기보다 건국 45주년이라 말하고 싶다. 즉, 대한제국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당시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이다. 흔히 일방적으로 추앙받으며 의사다 칭해지는 독립투사들의 면면 또한 이상한 점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 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유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되었다. 1909년 싱가포르 영자신문인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보도된 일본 법정에서 안중근이 진술한 이토를 처단한 15가지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셋째, 1907년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넷째,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다섯째, 군대를 해산시킨 죄. 여섯째,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일곱째,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여덟째, 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아홉째,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열번째, 제1은행, 은행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열한번째, 한국이 300만 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12번째,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13번째,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 정책을 호도한 죄. 14번째, 일본 천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천황을 죽인 죄. 15번째,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등이다. 십수년 학교 교육을 받았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충격적인 이유가 여럿 있었다. 이를 통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 큰 민족적 사명감과 불쌍한 조선 백성을 위해서라기보다 천황의 아버지가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그저 출처 없는 거짓 선동에 의한 망상과 대한제국 황실의 불행에 대해 황국 신민의 복수로서 실행한 일종의 반체제 테러는 아니었을까? 사백석 토지를 지닌 해주 대지주 출신 안중근은 이토 저격이 있기 전까지 부자로 잘 살고 있었고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 천황을 찬양하던 지배 계급의 일원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중근 뿐이겠는가? 모든 독립운동이 그러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독립운동 과정은 어떤 기득권 세력의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 왜곡과 미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짐작된다. 2023년 선진국을 살아가는 많은 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후조선 대한제국의 신민을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직도 일본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짓과 망상의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다. 2023년 지구상엔 제국주의 일본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고종 황제와 일본 천황을 모시는 대한제국의 신민이 아니다. 그러니 그저 근원을 알 수 없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일본보다는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는 공산주의 북한과 중국을 향해 분노해야 옳다. 때문에 나는 8월 15일 광복절의 의미를 1945년 해방이 아닌 1948년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된 건국절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